것입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버섯담 선생님의 술술 풀리겁니다를 시작해서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한번 되셨나? 이 말만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요. 맞죠? 그냥 완전히 확 풀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하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오늘 2019년 양력 3월 7일 목요일, 음력으로 2월 좌루, 좌루, 음력 좌루 기도 법회 날입니다. 그래서 생방송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스마트폰 뒤져가지고 생방송으로 보가지고 아, 내 나왔다 또 안 나왔다 이러면 재밌죠? 네. 그래서 나오기를 꺼려한 사람은 안 나오게 해드리고 나오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오게 해. 다 알아서 조정해드립니다. 안 나오게 해드릴게요. 네. 오늘은 이제 음력을 좌루인데 음력을 좌루고 그리고 부처님 출가일 이제 입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좌루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지금도 음력으로 지고 있지만 다 옛날에는 다 절기상으로 음력으로 하잖아요. 맞죠? 네. 네. 그래서 음력 좌루는 한 달을 여는 날이고 한 달의 시작이에요. 제주도에 우리 민구어머니, 제주도의 민구어머님도 예, 좌루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예,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강종합건설 대표 민구어머니 이명실 보장님 박수 한번 드리세요. 금강종합건설이 완전히 대왕나기를 기원합니다. 예. 민구한테 아무 전해주시고 한 번씩 문제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좌루를 뜻깊게 생각해야 되고 그 절에 심도라면 좌루 날 가야 그 절이 심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한 달을 여는 첫날인데 한 달을 시작하는 날인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 절에 심도라면 좌루 날 가야 된다. 그래서 아침 6시부터 이렇게 많은 불자님과 부모님들이 오셨는데요. 그래서 좌우 날 한 달 동안 별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기도 양식을 받아가야 돼요. 그래야 한 달 동안 별탈 없이 살아갈 수 있고 혹 살아가면서 입에 있는 자신의 혓바닥도 물릴 때가 있는데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빨리 일어날 수 있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얻는 날이 바로 음력으로 좌루다입니다. 세마 우선 잘 아시겠죠? 예. TV보다 신문도 잘 생겼죠? 예. 참으로 다행입니다. 예. TV에는 잘 생기는데 신문이 못 생기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예. 참으로 내모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 불가에는 사대명절이 있어요. 사대명절. 사대명절이 뭐냐? 자 사대명절 첫 번째 부처님 오신 날 예. 음력으로 4월 8일 예. 4월 8일 이 음주이니까 너무 좋아요. 예. 아, 하는 일이 그냥 막 완전히 막 술술 풀어요. 예. 네. 내 길을 담고 있습니다. 예. 음력으로 4월 초파에 부처님 오신 날 맞죠? 네. 예. 네. 두 번째로 음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예. 옥입니다. 예. 두 번째로 제가 선장입니다. 크게 따라하세요. 김경수 목사님 잘 받아 적으세요. 예. 음력으로 2월 8일.
부처님 추가일. 부처님 추가일. 그래서 음력 2월 8일은 부처님 추가일. 부처님께서 대도의 큰 뜻을 품고 출가를 한 날이다. 근데 어떤 인간은 음력 2월 8일을 부처님 출가일로 하고 부처님 가출일로 출가와 가출은 다릅니다. 맞죠? 그래서 음력으로 2월 8일 부처님 추가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명절 음력 2월 보름. 음력 2월 보름. 부처님 열반일. 그래서 부처님 열반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부처님 열반 날이었는데 그 말에 내가 열받았어요. 그래서 음력 2월 보름은 부처님 열반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음력 10월 8일. 대답 크게 하신 분 스님이 호랑이 음주 줍니다. 음력 10월 8일. 음력 10월 8일. 춘다산이 좋아가지고. 음력 10월 8일은 부처님 성도이고 부처님께서 35세라는 나이에 29세부터 6년간을 고행을 하시면서 35세 때 필발라라는 보리수 나무 아래서 떠오른 샛별을 보시고 돌을 다 깨친 날이 바로 음력으로 10월 8일 부처님 성도일. 부처님 성도일. 우리말로 부처님 옳지. 부처님 되신 날. 불교대학 생각 틀리네. 부처님 되신 날. 그래서 그럼 이 불가의 4대 명절은 정말로 뜻깊게 생각해야 되고 이 불가의 4대 명절 우리가 부처님 한 분이 성인이 탄생하시니까 만 중생들이 몸과 마음을 의지하고 그냥 부처님께 감사해야 돼요. 부처님이 안 계시면 전국에 훌륭한 스님들도 안 계시고 법담 스님도 안 계시고 아마 부처님 안 계시면 자 그래서 우리 거룩하신 부처님이 계시길래 우리가 몸과 마음을 의지하고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부처님이 계시길래 전국에 훌륭한 대덕 큰 스님들이 계시고 전국에 훌륭한 대덕 큰 스님께 박수 한번 드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과 감사 중에 제일 큰 에너지와 제일 좋은 에너지가 나온 게 어떤 단어로 했죠? 감사요. 감사. 감사요. 아시겠습니까? 예. 사랑이 100의 긍정의 에너지가 나오면 감사는 무한대의 긍정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 감사는 병도 치유하고 큰 병도 치유하고 기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부처님 법을 믿고 따르는 분자 아니면 절대로 그러한 감사의 마음이 나온다 안 나온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기에 감사하면 압니까? 모르잖아요. 저희 다니는 분자님 봤지만 아이고 공기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여러분 남편이 감사한 말을 모르잖아요. 당연한 걸로 돈 작게 갖다 주면 바가지를 사고 또 남편들은 말씀 아내의 감사함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당연한 걸로 알잖아요. 그다 아내가 예를 들어 사고로 병으로 돌아가시고 하고 아내 영정 사진에 아이고 아이고 어쩌노 여보 여보 어쩌노 하면서 당신 없이 나는 어째 살란 말이고 하면서 닭똥같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다가 관이 집에서 나갑니다. 관이 집에서 나가면 장의사 보고 장의사님 관 살살 하세요. 벽에 부딪히면 우리 마음을 깹니다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명 했습니다. 생이란 구름 한 점 일어나며 생이란 구름 한 점 일어나며 죽음이란 구름 한 점 흩어짐이니 죽음이란 구름 한 점 흩어짐이니 있거나 없거나 적의 사세 있거나 없거나 적의 사세 웃지 않고 사는 이는 바보이로세 웃지 않고 사는
반지한 보살. 반지한 보살. 반지한 보살. 반지한 보살. 100년도 제대로 못 사는 인생, 여러분 100년의 인생 중에 웃고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한 시간은 100년의 인생 중에 3년도 안 돼요. 100살까지 산다 치면 그중에 3분의 1은 한 33년 정도는 잠자는 데 보냅니다. 맞죠? 행복하게 웃는 시간은 3년도 안 돼요. 그래서 인생은 생로병사 고통이 받아요. 인생이라는 것은 괴로움이지. 그게 인생입니다. 왜 인생이 괴롭지? 왜 나는 이 괴롭지? 그게 아니고 인생 원래 괴로운 거예요. 생로병사 고통이 받아라.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요. 아기가 태어날 때 행복해서 웁니까? 고통스러워서 우는 거예요. 늙는 것도 고통이요. 병드는 것도 고통이요. 죽는 것도 고통이야. 그래서 인생이란 것은 제가 선장님 크게 따라하세요. 인생이란 것은 잠시 왔다가 잠시 왔다가 머무는 여행. 머무는 여행. 그래서 잠시 왔다가 머무는 여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시고 금강경과 법화경의 사상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문득 금강경의 사상이 생각나는데 사국에 있잖아요. 사국에. 그래서 시간 관계상 사국경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1사국에는 본소유상 계시어남 약견대상비상 적게 내리고 금강경 제2사국에는 불응주색생심 불응주생학법 미촉법생심 업무소주 이생이심이고 금강경 제3사국에는 약이색견아 염성과 신행사도 불능변제되고 금강경 제4사국에는 일체유법이 여몽한포형이며 여로여의전이 옹자하시오나라. 금강경 제4사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생은 꿈이다. 꿈을 깨고 인생을 여유하게 잘 살아가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 쉬는 날도 없고 놀러도 못 가고 그 외국에 그 가는 외국 여행도 한번 못 가고 평생 천년 만년 살까지 돈 벌다가 이제 숨 좀 심하니까 병들어 죽.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돈 벌어가지고 죽을 때 저승에 들어갈래요. 즐겁게 외국 여행 갈 때 가고 이번에 3월 27일 수요일부터 28, 29, 30, 31일 4박 5일간 중국 고화산, 제2의 장교 황산, 무속영산 대불, 상해, 스님과 같이 기도 겸 여행 같이 가고 그거 갔다 오면 늦지 않으세요? 인생에 재충전하고 아동, 마동 살가지고 아들, 딸들 재산 물려줄기를 하다가 재산 물려주고 이래서 아들, 딸한테 낙동강 꼬려야 되고 그래서 살아서 뭐 할래요, 여러분? 아마 나이 들어가지고 스님 내 아들 안 그럽니다. 스님 내 딸 안 그럽니다. 근데 낙동강 오려야 되는 분도 있어요. 요즘 한 7명 있네, 모르겠는데. 아이고, 스님 말 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초하루 날 기도를 하고 남편에게 감사, 아들에게 감사, 말 안 듣는 아들, 딸한테 감사, 부모님께 감사, 아내에게 감사,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상황을 만들고 감사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스님요, 내 아들, 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예민해가지고 왜 감사해야 됩니까? 아들, 딸들이 애를 먹이기 때문에 불법을 만나서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하고 좋은 인연을 맺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스님 맞습니까? 네. 한자라도
그 뜻을 가슴에 세우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아내한테, 가족한테 써먹을 줄 알아요. 써먹으면 남편이 어? 당신 저리 갔다 오더만 완전히 달라졌네. 저리 가 두 다니라. 어? 우리 남편이 저리 갔다 오더만 화도 안 내고 짜증도 안 내고 완전히 달라졌네. 어? 우리 아들을 손잡고 법당집에 데리고 갔다 오더만 공부도 열심히 하고 13살짜리 아들님이 이제 아침에 가가지고 지방 이불도 지어가지고 완전히 달라졌네. 불법이라는 것은 생활법이요. 생활에 써먹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항상 뭐라던가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연구를 많이 하는 것보다 크게 달라져요. 기도하듯이 말하라. 기도하듯이 말하라. 말하듯이 기도하라. 말하듯이 기도하라. 기도하듯이 말하고 말하듯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법담 스님 법문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감사와 사랑과 축복과 행복에 달아 나오는지, 안 그러면 원망과 짜증과 불평과 불만의 단어가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되짚어봐야 돼요. 심지어 유행을 만드는 연예인이나 개그맨이나 가수들 또는 영화배우 이런 분들도 그 극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거예요. 악역을 많이 맡은 배우는 그 인생이 대부분 악역으로 끝납니다. 비참하게 끝납니다.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할게요. 그리고 정말 인생의 멋진 주인공을 맡은 배우들은 대부분이 인생도 아름답게 향해 되는 거예요. 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에 따라 그 가수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제가 생방송이기 때문에 누구랑 이야기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의 노래 말대로 그 가수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궁금합니까? 네. 그럼 이야기 해줄게요. 네. 그래서 사람은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담 선생님이 말하듯이 기도하고 기도하듯이 말하라. 그래서 내일 나온 단어가 제가 선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돌봄입니다. 돌봄입니다. 잘못했을 때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술술 풀립니다. 술술 풀립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술술 풀립니다. 이런 법문을 가슴에 새기고 바로 생활에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며칠 있다가 법문할 건데 뭐냐면 어떤 분은 자기 휴대폰에 남편을 공산당이라고 해요. 공산당. 내가 뭘 했냐면 아니 보살이 남편을 전화 오길래 어우 당신 잘 받는 거예요. 원수리 하듯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남편인데요. 보살님 남편 사랑해서 결혼 아닙니까? 그때는 그랬죠. 지금은 아니에요. 네. 공산당 생각을 많이 해봤겠어요. 모든 것이 마음먹기 달리는 거예요. 행복도 내가 만들고 불행도 내가 만들고 극락도 내가 만들고 지옥도 내가 만들고 누가 만든다? 내가 만든다. 내가 행복과 불행과 극락과 지옥을 내가 만든다는 걸 인정을 하고 내가 행복과 불행을 만든다고 자각할 때 깨칠 때 그 사람은 성불의 길로 갈 수가 있고 행복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행복과 불행, 남편 잘못 만나서 아내 잘못 만나서 돈 없는 부모님 만나서 헛수저 물고 태어나서 이렇게 모든 원인이 다른 사람한테 있다고 다른 사람한테 미루는 사람은 평생 그 사람은 행복해지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잘돼도 내 탓, 못돼도 내 탓. 여러분들이 복학사 오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요.
고각사 아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요. 법담쌤의 술술 부리는 본문 보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요. 안 보는 것도 선택이요. 법담쌤은 부처님을 보면 항상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그래서 이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더 건강하게, 제가 두 살 때 정말 많이 아팠고 명이 짧았어요. 여러분 한두 살 때 아기가 경기에 그 깔아 넘어가는 아기도 있잖아요. 밥도 안 먹고, 머리도 안 먹고, 부리도 안 먹고, 내가 그랬어요. 두 살 때 완전히 막 중답했어요. 내 머리 깎고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이렇게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듯이 기도하고 기도하듯이 말하고 애로 있는 아들, 딸 덕분에 부처님 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설명한 것,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상황을 만들고, 감사하는 상황을 만들고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불평불만하는 마음이, 불평불만하는 불평불만한 상황을 만들고, 불평불만한 상황을 만들고, 불평불만한 마음이, 불평불만한 마음이 불평불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불평불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여러분들 다 집에 가면 모든 가족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공기에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끼고, 대기먼지 지금 날리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가 뿌린 씨앗이 우리의 과보를 우리가 받잖아요. 네. 세상이 얼마나 험악해지냐면 물도 사먹는 시대가 왔어요. 20년 전만 해도 상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한 3, 40년 전에는 시냇물도 그냥 먹고 있잖아요. 맞죠? 지금은 그거 먹다가 달라요. 물 1,000원치가 기름 1,000원치보다 더 비싸요. 그거 알고 있어요? 생수 1,000원짜리가 그만큼의 양 기름 1,000원치보다 더 비싸다 이 말입니다. 휘발유보다 석유보다 더 비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기도 오염이 돼가지고 마스크를 끼고 다녀야 될 상황이 왔어요. 그 다음에 올 겨울 추웠어요? 안 추웠어요? 안 추웠어요. 참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축복 받으신 분, 대구라든지 가니까 정말로 추워요. 부산은 여름에는 시원한 편이고 바닷가가 있어서 겨울에는 따뜻한 편이에요. 올 겨울은 정말 별로 추운지도 몰랐어요. 재작년 입춘 때는 얼마나 추웠습니까? 지구 온난화. 겨울이 따뜻한 이유가 지구가 온난화. 지구의 온난화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들었어요. 한여름에 나오는 에어컨 실외기의 뜨거운 바람. 한 집에 에어컨이 두세 대 있잖아요. 그러면 5천만 명이면 집안에 있는 에어컨 1억 대가 넘겨요. 거기다 사무실. 그 다음에 자동차가 뿜어내는 뜨거운 매연, 이런 것이 하늘로 올라가서 대기의 공기를 오염시켜서 미세먼지가 되는 거예요. 다 우리가 뿌린 씨앗, 우리가 뿌린 씨앗, 우리가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고통을 피하려면 안 됩니다. 고통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선장님도 고통을 감사하게 생각해라. 고통을 감사하게 생각해라. 고통과 역경을 감사하게 생각해라. 고통과 역경을 감사하게 생각해라. 고통과 역경을 감사하게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은 감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고통과 행복이 같은 거예요. 고통을 싹 마음으로 바꾸면 행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거 아직 이해 못하는 스님,
어떻게 고통이 행복 같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같은 거예요. 어느 보살님이 정말 남편이 사업 망해가지고 말아먹어가지고 이제 17평짜리 아파트에 아들 하나하고 남편하고 자기가 세 명이서 근본이 살아가는 거예요. 매사에 불평불만. 다른 남편은 성공해가지고 60평, 70평짜리 아파트 옮겼는데 우리는 32평 아파트에서 17평 아파트로 줄이고 아들도 평범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친구 따라 병문안을 갔는데 거기에 말기 암 환자를 본 거예요. 20대에 말기 암 환자를 본 거예요. 여러분, 암이 옛날보다 더 늘었다? 작게 늘었다? 암 환자가 더 많이 늘었어요. 당뇨병 환자가 더 늘었다? 줄었다? 더 늘었어요. 우울증, 편집증, 노인 환자가 더 늘었다? 줄었다? 더 늘은 거예요. 그 17평에 근전이 좀 힘든 그 보살님이 그 친구 딸 병원을 가는데 그 20대에 26살 정도는 아리따운 아가씨가 항암제를 맞으면서 머리카락을 다 빠지고 그 빡빡머리로 여러분 항암제 맞으면 계속 거꾸역자입니다. 알죠? 여러분 암환자의 이 체온은 비참해요. 몸이 타들어가요. 맞죠? 몸이 쎄 말라가 타들어가요. 그것을 보는 순간 그 보살이 탁 깨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20대 젊은 여성도 암에 걸려가지고 말기암에 걸려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나는 비록 가진 게 풍족하지 않고 17평짜리 아파트 살지만 건강한 육신이고 남편도 건강하고 내 아들도 뭐 반에서 1등이든 공부는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무 탈 없이 건강에 무릎무릎 잘 자랐고 너무나 감사하다. 그때부터 고통스러운 인생이 그 병원에 한번 갔다 온 뒤로 행복으로 바뀐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역같은 세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이 역같이 변하는 거예요.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이 좌우 때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또 사랑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면서 축복과 행복의 메시지를 법당 선생님처럼 주위에 퍼뜨려야 됩니다. 보아서 오면 왜 잘 되느냐? 여러분 성공하는 동안 보아서 왔는데 왜 아들딸이 성공하느냐? 왜 이러고 성공하느냐? 성공하는 법당 선생님과 같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딸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좌우 때는 어느절 법당이나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또 왼쪽이나 오른쪽에 이제 불법을 옹호하는 호불선신 신장님이 계시는데요. 보통 절에는 신장 탱화로 보시는 맞죠? 보광사는 신장님이 영음이 고별력이 세시기 때문에 부처님처럼 오셔놨습니다. 맞죠? 네. 보화사는 질성각, 산신각, 독성각, 화엄신각 다 불보살님의 형상으로 오셔놨어요. 보통제는 탱화로 그림으로 처리해놨습니다. 그래서 백사의 신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신장님께 기도를 하면 가족을 지켜주고 위험한 운전으로부터 지켜주고 그 다음에 화엄신각님은 인간사의 길류 과봉을
관장하는 분입니다. 부처님이 복주고 벌주가 아니에요. 부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데, 세상에서 제일 존귀하신 분인데, 여러분 부모님한테도 절 잘 아는데 부처님한테 절하잖아요. 모든 중생들의 인사를 받고 절을 받으시는 거룩한 세존이신데, 그 부처님이 복주고 벌주가 아닙니다. 누가 다 아냐? 인간 세상에 길용하고 복주고 벌주가 아닌 모든 관장하는 분이 바로 화엄신장, 호법선신. 104의 신장 중에 한 분이 바로 누구다? 104의 신장 중에 한 분이 바로 제가 쓰는 사랑대신 산신님도 104의 신장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보광사에서 산신기도와 신장기도 하면 소원승자가 1번 이빠이 받아, 2번 늦다, 몇 번? 그래서 인생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거나, 인생이 꼬이거나, 돈이 새거나, 하는 일이 안 되거나, 업장이 두텁거나, 이럴 때 화엄숭중 기도와 산신 기도를 하면 가장 크게 도와주시고 가장 빨리 효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주하루 때는 신장 기도, 화엄숭중 기도를 3일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초삼일까지 오늘 아침 10시, 내일 아침 10시, 토요일 아침 10시까지 3일간 신장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일간 화엄숭중기도를 하면 한 달 내내 화엄신장이 돼서 부처님과 지시합니다. 부처님께서 화엄신장이면 부처님께서 공양하신 것만 드세요. 그래서 부처님 응공, 부처님 마지막을 올려가지고 드시고 나서 신장님한테 올리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기분 좋게 섭수하셔야, 부처님께서 기분 좋게 공양을 드셔야 화엄신장님도 기분 좋게 공양을 드시는 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딱 공양 드시고 내 밥 잘 먹었다, 너 있는 불자들 잘 되게 해주라고 하면 화엄신장님이 예 알겠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한낱 중생을 복주고 벌주고 안 하겠습니까? 부처님은 그냥 자비스럽게 다 맞아주는 거예요. 그 옆에 화엄신장님이 다 각처에도 화엄신장님이 있잖아요. 각 도량에도. 그래서 스님들을 따르고 또 스님을 보필하고 열심히 도우는 사람은 하얀 복을 받고, 무릉기 보살님 보세요. 무릉기 보살님 법당에서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근데 딸이 그렇게 하얀 복을 받으면서 초스피드로 공무원에 진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네. 소원성취하기에는 딱 두 가지만 안 돼요. 제가 선생님, 기도와 봉사. 그럼 카피가 되는 것이 바로 봉사예요. 봉사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월달에 올린 쌀 있죠? 오늘 자료하면 김남희 팀장이 보이세요. 여러분들 올린 쌀 800만원치 전액 다 기부했다 아닙니까? 그 공들이 누구한테 간다? 여러분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소원성취하기에서는 기도와 봉사 중에 봉사가 더 큰 거예요. 마음을 똑바로 안 쓰면서 맨날 기도하면 합니까? 안 풀려요? 마음을 똑바로 쓰는 방법을 법당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부처님의 빌고 기도를 하는 것이 빌기자의 기도자입니까? 빌고 빌면서 또 환한 웃음으로 봉사를 할 때 하려는 부처님의 가피를 받고, 오늘부로 제가 선포를 하는데 간장이 짜니 맵니? 간장 원래 짜지요? 네. 물맛이 있니 없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예 갔다가 또 집에서도 이 마음을 간직해 가지고 아들 딸한테 칭찬과 격려와 행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이렇게 할 때
한량은 복을 받고 그 복도 크게 받는 거예요. 뭐가 어떻더라 저떻더라 그러면 그래서 안 풀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복담생 보세요. 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있잖아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있고 그래서 다 이해하고 무언으로 우리 신도님들 지켜주고 올리 잘 되는 기도하니까 술술 풀리잖아요. 저에 기도하러 왔는데 왜 낯선 신도들끼리 이렇게 친해져가지고 밖에서 만나가지고 밖에서 만나죠. 좋은 이야기 될 줄 압니다. 제가 우리 거사님들도 밖에서 거사님들 밖에서 만나가지고 절대로 술 마시지 말았어요. 우리 거사님들 많이 오잖아요. 거사님들도 모이면 절대서 차 한잔하고 좋은 이야기하고 밖에서 침묵을 도망다시고 밖에서 만나죠. 그럼 이제 술이 들어가. 그러면 술이 들어가면 술 주사가 있는 사람은 곤조가 나와요. 그러면 같은 거사님이 정말 절에서는 차 한잔 먹고 같이 밥 먹으면서 좋은 대화를 나누는 그 거사님이 술이 들어가면 실수를 하는 거예요. 실망하게 되고. 그 세 명이서 만나면 세 명 다 절에 안 와. 이 사람은 이 사람도 실망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도 실망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절에서 침묵을 도모하고 밖에서 만나서 술 마시지 말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저의 신도님들이 많이 오니까 보호님들 많이 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보호사 신도가 터져나가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스님 신도님 안 찾아놓고 보문해 볼까요? 보문하는 스님도 쪽팔리고 듣는 불자도 쪽팔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무건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아직도 중생들의 습이 법담 스님처럼 감사와 사랑과 축복과 행복과 희망의 단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입을 열면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이간질 그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향을 쌓던 종이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쌓던 종이는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생선하고 어울리면 몸에서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풀리지. 자 이제 오늘부터 지켜봅니다. 그래서 무건으로 다 기도하고 나 같으면 처음 보는 부모님이 화장실이 어딥니까? 그러면 지났어 지났어 지금 그러면 안 되고 웃으면서 내가 한번 봅니다. 그래서 무건으로 기도하고 무건으로 잔잔한 미소로 봉사하고 하는 분들은 법당에서 알아서 각각 등 모체 소원 성취 만사용통 금전 뭐 이런 분들은 뭐 뜨는 분은 내 기도 안 해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호학사 오는 것도 여러분 선택이요. 여러분들 보호학사 안 와도 법적으로 걸릴 거 없어요. 지금이라도 예,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돼. 맞아요 맞아요. 그 때문에 스님은 지금 여러분들께 소원 성취하는 비결을 빨리 잘 풀리는 비결을 여러분들 부처님께 한 개 올리고 100개 받아야 될까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10개 올리고 한 개 받아가세요. 따라하세요. 한 개 올리고 100개 받아가세요. 그 한 개 올리고 100개 받아가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어떠니 저떠니 부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데 맛이 있니 없니 어? 지가 하는가 그러면 어? 그래서 이렇게 불자들끼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냐면 법당 선생님은 좋은데 저 간부 저거 꼬라지 배신에서 안 갔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어리석은 중생이죠. 그 다음에 저 목담 선생님 훌륭하신데 내를 인도한 이 사람이 안 간다. 저 딸 안 가. 진짜로 멍청하죠. 그 사람이 목줍니까? 부처님 목주지. 정말 어리석죠. 그림도 안 풀리지. 아니 부처님 보고 오는데 주인간 병이 싫다고 왜 안 온 이유예요? 그냥 부처님 보러 오면 되는 거지. 맞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가시를 있죠? 빼지요? 빼면 또 다른 가시가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정말 가시 같은 인간이 제거가 됐다. 그보다 더한 복종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좋게, 저 사람도 좋게 화합하고 더불어 이해하고. 여러분들 아들, 딸 여러분 100% 마음이 듭니까? 몇 프로 마음에 들어요? 한 30%? 70%? 네. 여러분 아들, 딸들도 100% 마음에 안 드는데 50년, 60년간 다른 환경에서 산 남이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그 자체가 욕심이에요. 아, 그런갑다. 제가 생각해요. 그런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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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세대는, 우리 세대는 그런 분이 없는데, 저 외국의 어느 세대는, 어느 보살님이 짧은 치마를 입고 가면, 천연이 누구를 홀리려고 짧은 치마를 입고 가면. 그러면 그 말하는 사람이 큰 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아, 뭐 모임이 있는 것 같다. 그런 것 같다. 제가 쓰세요. 그런 것 같다. 그런 것 같다. 자기 기도하고 자기 복 받아서 밥 먹고. 여러분 한 개를 올리고 100개를 받아가야 됩니다. 그게 부처님법 계산이에요. 한 개 올리고 한 개 받아갈래요? 그럼 안 올리지. 10개 올리고 한 개 받아갈래요? 한 개 올리고 100개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그러면 제가 선생님 시부리지 마라. 무건으로 기도하고 우리 선방에 들어가면 90일간 오로지 무건이에요. 무건을 할 때 식이 맑아져요. 무건을 할 때 불필요한 에너지가 낭비되는 걸 막아요. 여러분들 수다 떨면 배고프죠? 무건으로 기도할 때 한량없는 가피를 보는 거예요. 즉 이것이 바로 제가 선생님 한개 올리고 한개 올리고 100개 받아가자 100개 받아가자 그래서 그냥 합시고. 그래서 신장기도는 화엄성님께 신장기도 화엄성님께 한 달 내내 별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기도 양식을 받아간 날이 음력으로 초하루 초이틀 초삼일이에요. 심한 수고 잘 하셨죠? 네. 그 다음에 자 선생님들 양력 3월 21일 3월 22일, 3월 23일, 3월 23일. 이날 중국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양력 3월 22일, 목요일 20일, 금요일 23일, 토요일 2박 3일 특별 산신기도를 보악사에서 봉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위에 계신 분들은 2박 3일간 보악사에서 묵고 있다고 하면서 특별히 집중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소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박 3일간 하고 부산 본자 신도님들은 그냥 저녁 7시에 하잖아요. 그죠? 그냥 저녁에 왔다가 마치고 집에 갔다가 또 그 다음에 왔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시내 멀리 계신 분들은 2박 4일간 묵고 들어가면서 집중적으로 특별히 산신기도를 하려면 완전히 순수 토요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 양력 4월 24일 취장되네요. 양력 3월 24일
황금농종 낙성대법회. 황금농종 낙성대법회. 그래서 양력 3월 24일 일요일에는 황금농종 낙성대법회. 여러분 황금농종의 이름으로 지금 소람 들어보세요. 예. 이름 확인하세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농종 낙성대법회와 반야용선 전환법회를 3월 24일 일요일날 여러분들 오전 8시 40분에 부산시에 와서 거기서 공양하고 그리고 올라와서 이제 9시 반부터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침 점심 다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점심 먹고 108 산사순례를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이름은 평생 황금범종의 자손되도록 보존되어 있어서 아들 딸들이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반야용선이 뭐냐? 그래서 반야용선처럼 돼 있는데 반야용선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사람이 죽으면 유수관을 건너서 극락으로 갑니다. 그래서 영가님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지혜의 배가 바로 반야용선이고 제가 말씀하자면 지혜의 배. 지혜의 배. 그 반야용선이고 그 다음에 더 큰 뜻은 제가 말씀하자면 호통의 바다 있어. 호통의 바다 있어. 행복의 바다로. 행복의 바다로. 건너가는. 건너가는. 지혜의 배. 지혜의 배. 여러분들이 법담 스님 또 전국의 훌륭한 스님들 만나기 전에 괴롭고 마음이 힘들고 남편이 우거지상으로 인해 있고 일하다가 스님을 만나고 그렇게까지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보고 힘도 내고 자신감도 넘치고 집안도 밝아지고 이럴 때 행복하잖아요. 즉 고통의 바다에서 행복의 바다로 건너가는 치의 배달입니다. 그래서 저 반야용선을 앞에서 밀고 뒤에서 당기고 밀고 잡고 하면 바로 행복해지고 살아있는 데가 바로 극락이 되고 살아있는 곳이 행복이 행복의 세계가 되는 것이 반야용선이다. 진짜로 따라서요. 진짜로 대끼리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법회 마칠 때 반야용선 한번 띄워볼 건데 그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3월 24일 날 3일간 2박 3일간 특별 사진 기도하고 끝에 3월 24일 날 황금농종 낙성 대법회 및 그리고 반야용선 전환 대법회를 봉행하고 점심 먹고 108 산사순례를 가니까 그렇게 잘 아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끝으로 스님 선정하겠습니다. 살아있는 희망이다. 살아있는 희망이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절대로 되돌아간다. 절대로 되돌아간다. 이것이 법이다. 이것이 법이다. 스님 한번 하셨죠? 네. 그러면 오늘 새로운 간부를 한번 임명하겠는데 장부장님 임명장 주세요. 우리 대보카 사장님, 우리 김준희 교사님, 예, 앞으로 나와주세요. 전효영 팀장님도 오세요. 네, 이쪽에 두 분 다 쓰세요. 뒤로 뒤로 자 정영윤 팀장님이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장님이 여기로 오시고 네. 자 잠시만 들고 계세요 들고 계세요 저를 딱 들고 계세요 네. 임명 많이 알아보니까 좀 네, 헤매네 네. 두 분 다 쓰세요 두 분 다 나 차이 줄게 네. 자 합장이죠 임명장 임명장 그걸 따라하는데 무슨 따라해 임명장
명장 그사립의 회장 김준이 대부가 사장입니다. 그래서 위 불자 김준이 불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또 봉사활동 정신이 투철한다. 많은 사람들의 기감이 되고 본보게 되므로 그 사림의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19년 양력 3월 7일 음력 2월 좌로 좋은 날 시불산성 법담 합장. 그래서 봉사를 잘하시는 조윤 팀장님께서 계신 법담님 대신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래서 많은 불자님들과 같이 봉사를 하고 아들도 잘 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믿고 따르고 하면 자 끝으로 동쪽으로 빈 나무는 동쪽으로 빈 나무는 언제나 거주도 동쪽으로 넘어지고 서쪽으로 빈 나무는 언제나 거주도 서쪽으로 넘어지고 부처님 쪽으로 빈 불자는 언제나 거주도 법당 스님 받아준다. 스님 말 맞습니까? 양력 3월 24일 날, 양력 3월 24일 날, 그날 이제 오전에 황금범종 낙성대법회를 봉행하고,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해가지고 오후에 그 코모도 호텔에서 유육복 공행도 올립니다. 코모도 호텔에서 대법회를 하는데, 그래서, 그날, 고모도 되는 대법회라는데, 그래서 육복공양을 한 회, 뭐, 지장의 관음의 약사의 신중에, 뭐, 이런 기타, 여러 회에서, 산신의 만찬을 한 회에서 세 명씩 차출해가지고, 육복공양을 한복 입고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복공양의 차출, 팀장들한테 차출된 불자님들은 복받은 분들입니다. 그래 하시고, 또 서로 하나 싸우지 말고, 한 회에 세 명씩 하시면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